넓은 의미고 이제 밀가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귤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 배웠는데 뭐 의미는 둘째치고 입안에 네. 침이 고여가지고 안 되겠어요. 귤 맛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맛있는 귤 드시려면 네. 맛있는 귤 골라야 되잖아요. 잘 골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귤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귤 이제 보시면은 주황색이 좀 선명하고 진한 그렇죠. 거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광택이 있고 네. 이렇게 잡아보시면 탄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네. 너무 큰 거보다는 한 중간각 한 뭐 3번에서 6번 과일이 좋은데 네. 또 네. 모양 보실 수 있어요. 네. 위에서 보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보면 네. 요거는 약간 둥글 납작 요거는 네. 좀 동그랗죠. 그렇죠. 네. 약간 둥글 납작한 게 더 맛있고요. 납작한 게. 네, 당연히 이렇게 색깔이 흐린 거는 네. 좀 한 이틀 정도 놔뒀다 드셔야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 귤도요, 선생님. 똑같은 귤이지만 네. 누구 손으로 까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제가 네. 귤 하나 또 기가 막히게 잘 깝니다. 귤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잘한 다음에 문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딱 위에서부터 진짜 잘 까죠? 네. 아, 잘 까시네 진짜. 자, 한번 드셔보시죠. 아우, 제 입을 감히 또 김혜연 씨가 까신. 자,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때요? 귤이 살짝 문질러서 그런지 미지근한데 김혜연 씨가 까주셔서 그런지 노래가 절로 나와요. 귤이다! 귤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고 귤이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네. 근데 저도 귤도 맛있게 까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네. 까는 게 더 네. 맛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임 교수님. 네. 이 귤을 주무르면 그 과일의 숙성 호르몬인 에틸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틸렌이 잘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귤의 당도가 한 20% 정도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보통 우리가 귤을 그 노란 귤을 따는 게 아니라 푸르스름한 귤을 따도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이 숙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단맛도 증가하고요. 또 과즙도 풍성해집니다. 네. 주무르면 껍질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네. 잘 끓으라고 네.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요리 연구가 선생님은 이거 말고도 뭔가 귤 맛있게 드시는 네.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네. 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네. 반을 그냥 이렇게 쭉 갈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보통 저희가 귤 껍질 세척 안 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네, 네. 아무래도 손도 좀 덜 닿을 수 있고요.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네. 훨씬 더 상큼하고 맛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반의 쪽에서 우리 한명 선생님이 하신 귤을 네. 먹고 네. 어느샌가 제 뒤에 김승현 선생님. 제가 언제 역할이 왔을까요? 누가 어떻게 역할이 왔지? 한번 드셔보세요. 네. 좀 다른가? 좀 달라요? 네. 좀 더 상큼하고 네. 그냥 까서 드시는 거랑 맛이 좀 틀리네. 세상에 이런 제일 맛있는 귤이 어떤 귤이에요? 남이 까주는 귤이지. 금손 선생님이 까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비법이네요, 진짜. 저 사실은 올해 제주도 감귤 축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제주 가니까 감귤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쪽을 까셔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귤을 이렇게 반을 자르면은 과육이 약간 터집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일 숙성 호르몬인 에틸렌 분비가 잘 되면서 과즙도 풍성해지고요. 단맛도 조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까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위생적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